좀 앉으세요.
마음이 설레이고 영광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식포럼 대지문학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5분 말고 1초만 박수로 네, 시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이시며 대지문학 발행인이신 백헌의 회장님과 대지문학계 박정규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십시오. 두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올라오실 때 이 상은 노력적 결실입니다.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수고 많이 하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좀 힘껏 주세요. 네, 장르별로 시상이 많지만 우선 첫 번째 시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문학과 대지문학상과 올해의 작가상 이렇게 상을 받으신 분들을 훈련하는데요. 우선 네 분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치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신빛덕경, 신빛용기, 신박정남, 신태진만 네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김성경님, 김영기님, 박정남님, 최진만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김성경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김성경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꽃다발 준비해주시고 준비해주시죠. 위 시인은 문학상 상상력과 독창성을 물어먹지 자리하여 높은 문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 대중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대중문학 대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7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대중문학 발행인 백헌의 대지문학회 대장 박정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직장인들 멋진 사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드렸죠? 높은 본답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네, 사진 촬영 들려주시면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영기님, 김영기님 나오셨습니까? 네. 대지문학상 신김영기 미시는 문학적 상상력과 독창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높은 문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대지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대지문학상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남겨주시고요. 네. 네. 시상이 끝나신 분들은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신박정남님. 박정남님.
네. 상을 받으시는 분은 뒤에 서 계시면 전체 서명 또 측정하겠습니다. 올해의 작가상 시인 박정란, 위시는 높은 문덕과 시립 파도를 훔친 모래사장의 시한이 온누리에 찬란하게 빛났기에 2023년 올해의 작가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7일 대한민국 주식토론 대진문학 발행인 대권의 대진문학 대세장 박종규.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를 받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멋지게 남겨주세요. 꽃다발 주신 분들은 꽃다발 주시고요. 네, 올해의 작가상은 두 분 있습니다. 네, 멋진 사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작가상이 두 분인데요. 시인 최진만님. 네. 소풍 가는 날처럼으로 올해의 작가상을 드립니다. 예, 이후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 드리세요. 꽃다발 드리시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책 보여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회장님이랑, 네, 박준 회장님 같이 쓰시고요. 네, 예쁜 모습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사진, 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지문학 대상은 지난 2023년도에 가장 작품 활동이 우수했던 한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오늘 김덕경 시인은 병중에 있어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문학상은 봄, 여름, 가을만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냈던 분, 뭐 무자비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이 기준 점수 80점이 통과한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작가상은 그 날짜별로 이렇게 계산해냈는데 2023년 12월 28일까지 발행한 시집이 두 권 이상 되는 시인 중에서 예, 기준 점수 이상을 통과한 분이 두 분이라 두 분이 받으신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상담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대지문학 대상, 대지문학상 올해 작가상을 수상하신 선생님들, 시인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시인 등단 작가패를 수여가 있겠습니다. 연안군 호강하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인 김유정, 시인 박현자, 시인 전인자, 시인 김경애, 시인 이미소, 시인 이재문, 시인 홍오장, 시인 김동태, 시인 김성춘, 시인 우정숙, 시인 황현. 단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금만 뒤로 나오세요. 자, 이상에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후명하는 순서대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인 김유정, 시인 박현자, 시인 전인자, 시인 김경애, 시인 이미도, 시인 이재문, 시인 송오장, 시인 김성태, 시인 김성춘, 시인 우정숙, 시인 황현.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김유정 앞으로 나왔어요. 시인 등단 작가패, 시인 김유정. 시집 가벌도 아랑내. 귀하는 이 시집을 통하여 문학적 상상력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시인 등단 문건을 갖추었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하고 시인으로서의 역량이 풍부하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7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대지문학 발행인 배헌해 대지문학 회장 박종규. 네,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꽃다발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배헌해 회장님께서 시인등단 작가패를 받는 분들은 별도로 요걸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는 대지문학 신인상입니다. 그 다른 문학단체와 같이 이건 그 신인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등단 인증서를 또 드려요. 대한민국 시인으로서 정식으로 그 문단에 등단했다는 걸 대지문학을 통해서 등단했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이런 조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작품 3개 또는 5개 내에서 이렇게 심사에 통과된 게 아니고 아주 까다로운 점입니다. 첫째는 시인대학을 무사히 수료해야 됩니다. 둘째는 시인대학 마지막 날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자기평가가 70점 이상이 돼야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하가 되면 이걸 증서를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집을 내야 됩니다. 시집을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이 올해까지 다 나온 사람 그런 분들에게 요 폐와 이런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단하고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 지식포럼의 회장이 대지문학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식포럼과 그 산하에 있는 대지문학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행사를 하니까 왜 저 사람들 시인들이 여기 와서 저걸 하지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하신 시인 김유정님 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인 박현자. 꿈은 이루어진다. 로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꽃다발 주시면 바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상하신 분은 뒤로 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시인 전인자 촛불을 켜세요로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멋진 경기. 와, 오늘 말이 우승합니다. 네, 헬스바발 듣고 오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시인 김경애 꽃잎의 진실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대 형은 전과 같습니다. 꽃다발 잘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사진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상하신 분은 주로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팀 이미소 이미소 박사의 행복한 동행으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도 함께 해주십시오. 박수를 받으시고 환영하러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시인 이재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차려 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인 홍오상. 네,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요. 봉산 보답볼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조정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 바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앞을 좀 보시라고. 시인 김봉대 떡갈나무 잎편지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요. 꽃다발 조정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시인 김성춘 사계절 편지로 시인 김성춘 사계절 편지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시인 우정숙 돌바구 난 날로 2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기대해 주세요.
이따가 조정해 주시고요. 진상선 가슴에 내리는 기도 가슴에 내리는 기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넘어갔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힘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정답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축하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붙이셨는데 한 분도 좀 더 다 붙이시죠. 다 붙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무총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되고 여러분의 대담이 되시고 실무를 담당했던 한 분 두 분에게 공로패를 드립니다. 네, 사무총장님 홍경호 님 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 양반. 네, 감사합니다. 명호 이하는 대지문학회 창립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사무총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원 사원의 사업에도 힘써 대지문학회 발전에 깊은 공이 지대하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7일 대한민국 시초롱 대지문학 발행인 대권의 대지문학회 회장 박종규 네, 그동안 수고해주신 강명호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해주셨습니다. 잠깐의 사진 보십니까?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문 김범신님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대지문학회 공로회 부회장 김범식 귀하는 대지문학회 창
승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회장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원 사원의 화합에도 힘써 돼지마라께 발전해 귀한 공이 지대하기에 이 책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좋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우리 대중문학계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아래에 내려오셔서 합격도 두 분, 네, 공급해 주신 두 분과 함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또 이제 돼지문학 대상, 돼지문학상, 또 우리의 작가상 하신 네 분 모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로회장 대리인들 계신 단장님, 30초 동안만 음악 좀 크게 한번 틀어주시죠. 음악 좀 크게 틀어주세요. 너무 끝나서 마침 그러는데. 이어서 2024 신년 한해와 제1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자리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만나서 정돈 좀 해주시죠. 바로 기념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조금 약간 길었지만은, 네, 시사 인식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음악 주시지 마세요. 네, 네. 바로, 네. 아주 조용하고 애대강산, 신앙송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꺼주시고요. 네. 대한민국 시포로 회장으로 일심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이 시인님의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호승 씨 수선아에게 음악 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오지 않는 천하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포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나무 가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Thank you.
네. 다음은 후각 준비되신 거죠? 후각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현선님. 안녕하세요. 박정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해서 인용, 예, 국악으로 보여주신다 한 번, 한 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희망하세요. 하고, 네네. 또, 뭐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교대령, 대평가, 뱃노래 부산, 오고, 틀리고 날, 내일날입니다. 새해 곡을 들려주시겠다 합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
신명나는 무대를 보여준 우리 조혜정 무용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가 다소 바뀐 거는 출연 준비 사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오기 바랍니다. 추첨을 남겨놓고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수 있잖아, 가수. 아니, 그러니까 이 가수 선생님은 다 지금. 마지막 순서에 회원권 추첨, 회원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두고 이제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에림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가림 노사연과 네. 열차 두 곡을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회원권 처음 양념으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래하시고 같이 움직여주시고 마지막을 멋지게 은혜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돌아가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금신예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지식포럼이 벌써 10주년이 되었네요. 저도 처음부터 이제 지켜본 대한민국 지식포럼인데요. 여기 10주년까지 끌고 오신 저희 윤동학 명예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익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같이 바램 불러볼까 하고 선곡했어요. 같이 해주세요. 네.
나를 따라가요.
네. 네, 잠시만 주목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지금 앞에 현수막을 보면,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네. 오른쪽은 조금 전대로 시상식을 마쳤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2023년 8월 달에 저희 대한민국 지식포럼 예술단이 발대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이신 우리 금빛 예진 가수님도 그렇고요. 조혜정 선생님 등등 모든 분들이 저희 예술 단원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으셨고요. 현장장님. 네. 자, 오른쪽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지식포럼 예술 담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국악 그리고 하이안무가 되겠죠. 네, 그런 분들도 우리 단장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무대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무대를 해드린 겁니다. 단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희 대한민국 지식포럼에는 시인대학 실습의 과정, 그리고 우리 돼지문학회, 그리고 돼지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춤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효은 선생님 1분 이내로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사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하지훈입니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세계민속춤 네 분이 나와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단지가 저 앞에 들어 오실 때 다들 이렇게 누가 됐어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기까지, 4기까지 배출이 됐고 5기생이 24년도 2월 15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주간 3개월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대방동 그 박규리 무용학원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 지식포럼의 정회원 분들은 특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원 분들은 또 5만원, 이게 이제 삭감, 이제 그 탕감이 되죠. 그러면은 혜택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1분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행운권 추첨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품 뿌셨을까요? 네, 정품 뿌셨나요? 네, 오늘 행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임동희 이사님이 남성 화장품 세트를 두고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안 가셨습니까? 그럼 대선회장님 나오셔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 회장님, 임동희 이사님입니다. 26번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26번 강진운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예. 16번 이미소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영광 같습니다. 회장님, 명예 회장님. 네.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55번 김완철님. 김완철님
55번 김완철님, 네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일 좋은 상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상이 강사님, 영상이 강사님, 와인 두 병, 와인 두 병, 얼른.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 있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네, 원하시나요? 네. 자,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43번 이상용. 네, 축하합니다. 43번 이상용님. 43번. 네, 투척 또. 천인자가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박중선 씨님의 현금 10만원. 갖다 드려야지, 갖다 드려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정란 씨님. 네, 시집. 10권. 박정란 시인님,
네, 우리 대한민국 지식포럼 돼지문학회 부회장님이시면서 오늘 이 나무 도마 10개를 또 협찬해 주셨어요. 네. 사전장 미식품. 이거 차 경수님 나오세요. 차 경수님. 저기 사회자님 죄송해요. 우리 도마 부탁해도 될까요? 네, 도마. 도마 가져오셨나요? 네. 우리 김범식 부회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아, 네. 김범식 부회장님 도마 가져오셨답니다. 네. 빨리 도마, 빨리 도마 추첨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아, 뽑으세요. 뽑으세요. 김범식님 마지막 오셨나요? 사정상 28번. 28번 김병선님 걸려갔다. 이 마이크를 끈다고 하니까 내가 타가지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53번 이희령님. 이희령 안 계십니까? 아, 여기 여기 신현진 우리 조회정. 조회정 41번 김동대. 그냥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자, 27번 이규환님. 이규환. 네. 7번 박영호님. 네. 자, 70번 이태 78번 한영석. 네. 6번 임종학. 지금은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31번 김희연. 31번 김희연. 네, 한경숙 이사님. 환영하셨습니다. 우리 한경숙 이사님께서 매월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이 물품 이렇게 매달 해주고 계십니다. 몸이 조금 아프셔서 청소도 못하지만 고맙다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추천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세계 우리 박준희 회장님 추천해주라고. 갖고 가세요. 이거 딱 오시면 돼요. 마이크를 끈다고 하니. 73번 황영호. 72번 이현준. 원장님. 가셨어요. 가셨어요. 10번 전병덕. 10번 48번 정철은. 42번 오세창. 63번 고영보. 37번 홍호장. 회장님 앉아 계셔도 돼요. 29번 정하선. 어, 저기 저기. 아, 여기 여기. 얼른 부르세요. 17번 김지영. 와, 김지영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9번 김종혜. 예. 1번 이인열 하셨죠? 아니 아니 59번. 59번. 자, 59번. 11번 김유정. 이건 번호가 없어서 그냥 또예요. 19번 김용기. 김용회. 네. 저 뒤에 계세요. 30번 우부결. 61번 이상철. 이상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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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은. 아니 3번 하지은. 그냥 드리세요. 3번 편윤. 아니, 지금 되는 거야. 7등
김경인. 77번. 77번 없어요. 다음에 69번 이응구. 69번 없어. 14번. 14번 배혁신. 제일 좋아. 71번 김병선. 76번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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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 배경호. 57번 정진남. 예. 예. 마무리합니다. 6번 국정 맞습니다. 사회장입니다. 155차 포럼 폐회를 선언합니다.